딸의 행위에 대해서 저 애비의 그 우려 섞인 그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애가 저 외국에 있는데 이제 동남아 출장을 자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세탁물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얘가 크레임을 걸어갖고 세탁물에 대한 페널티를 이제 청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. 그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수십만 원을. 그런데 그 수십만 원은 그 나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갖고 너는 여유신기한 좀 베풀어라 했는데 돈이 옷값이 얼마인데 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아갖고 제 생각은 이제 그쪽 그 호텔에 세탁 그쪽에 담당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개월째 월급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딸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. 지극히 어떤 사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공부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. 그 호텔에 이제 숙식을 하면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하자가 생겨서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런데 아버님 생각은 이게 너무나 과도하게 보상을 받은 것 같고 또 이 과도하게 보상받은 걸 딸한테 설명해 주어서 네가 이걸 적절하게 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좋게 썼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딸은 이게 옷값이 얼마냐 하면서 나는 필요 없다. 정당하게 받은 거다. 고집을 부리는 거죠. 고집을 부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왠지 이게 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옷을 망쳐버린 경우도 있고 세탁소 사장님이 다리미질 한 번 실수로 이 100만 원짜리 옷을 망치는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 이 흰 옷을 갖다가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 세탁소 사장님께서 다리미질 잘못해가지고 얼룩덜룩해졌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얼룩덜룩 만들었냐고 하니까 뭐 천이 그렇다고 아니 모시 옷이 그렇다고 이 한복이 원래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. 그러길래 이건 반드시 지금 이 세탁물을 관리 잘못한 것이다. 세탁소 사장님께서 무엇인가 바르게 다리미질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이 천의 문제가 아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세탁소에 연락해가지고 이 옷값을 물릴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저는 이 또한 나한테 인연을 주어서 공부시킨 거구나. 앞으로 세탁물을 할 때는 조심하란 뜻이구나. 그리고 이 세탁물을 피해를 그 보상을 받았을 때 저 영세업으로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걸 제가 알잖아요. 그래서 실수는 분명히 알지만 제가 그냥 그 부분을 바르게 깨우쳐주고 용서를 했습니다. 근데 당신 잘못이다 분명히.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지 마라. 그러나 내가 이것은 당신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이번만에는 용서를 한다. 근데 분명한 건 이건 당신의 실수이니까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. 이제 왜 그랬느냐?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할 때 이 사람을 진실로 위한 거예요. 이 사람 변명을 내가 들어주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받아주면 이 사람은 또 그런 실수를 하고 자기 잘못인지도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를 받고 깨우쳐 준 겁니다. 그러나 그 사람이 옷값을 물리지 않은 것은 뭐예요? 그 사람한테 한을 심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이 사람은 실수를 했지만 이 옷값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옷을 다 물어주게 되면 엄청나게 그 사람은 또 가슴에 한이 남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덮고 넘어간 겁니다.
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처럼 따님은 아직 젊고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깨우침이 없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과도하게 보상을 받고 마치 모든 게 다 잘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데 이것은 이 따님의 부덕한 행위다. 분명히 사과를 받고 적절한 보상은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런 문제로 과도한 보상을 받는 건 옳지 않다. 왜 옳지 않느냐? 그 인연을 만든 건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. 세탁물을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? 본인이잖아. 그리고 본인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. 그리고 그 인연이 왔다는 건 나한테도 깨우침을 주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을 응? 그 100% 그 사람한테만 묻는 것은 옳지 않다. 70%는 그 사람 과실이 있지만 30%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70%에 대한 보상 처리를 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나 30%는 내가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딸로 하여금 바르게 이런 분별법을 가르쳐주고 네가 이것은 너무 지나친 행위니까 이러지 말아야 된다. 너의 앞길을 위해서도 이런 부덕한 마음을 쓰면 안 된다. 이런 걸 깨우쳐주고 너한테도 책임이 30%는 있다. 그러니 이걸 반성하면서 적절하게 보상 처리를 받고 적절하게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. 이런 걸 깨우쳐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미 보상받고 지나간 일 가지고 아버지가 막 너무 집착해서 애달팔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딸은 한 번쯤은 이걸 깨우쳐줘야 된다. 그리고 아버지가 정 마음에 걸리면 딸을 위해 축원을 해주세요. 하느님, 우리 여식이 부족해서 이런 부덕한 행동을 했는데 우리 딸이 깨우치지 못해서 이런 부족한 행동을 했는데 제가 대신 이 책임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바르게 키우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제가 대신 이 교육 부족한 것을 책임지고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바르게 키우지 못한 책임을 제가 다하겠습니다. 제가 대신 공부로 풀어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축원을 하고 없었던 걸로 하셔야 됩니다. 그걸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좋아요. 왜?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. 그래서 바르게 축원을 하고 스스로 아버지가 반성하면서 노력하셔야 돼요. 예, 아버지가 왜 반성을 해야 되느냐? 딸의 모순과 딸의 부도감과 딸의 이 부족함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 책임이냐? 아버지 책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. 아버지 책임이 없다면 이 광경을 보고 마음 아플 일이 안 온다. 아버지한테 반드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아버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반성하면서 하늘에 축원을 올리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